가더라. 아니, 감히 장군에게 저리 가라니. 아하, 장군이었군요. 이제 알아보겠느냐. 내가 말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왔어. 네. 아니, 해경인데 네. 왜 헬기가 날아다니고? 그 배로 뭐 넓은 바다를 다 지키려면 힘드니까 하늘에서 속도 빠른 헬기가 얼른 날아가서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 오. 그래서 헬기가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면 막 엄청 막 빠르게 날아다녀요. 그렇죠. 얼마나 네. 빠르고? 얼마나 빠르냐면 배보다 한 10배는 빨라요. 동화 구현하는 것 같았어 막. 그렇죠. 아니 얼마나 빠르냐? 10배나. 어, 아니 그러면 그 헬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그 내가 좋은 걸 하나 줄 테니 헬기가 좀 맞바꿉시다. 네. 그렇죠. 내가 말이요, 그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무찔렀다는 거 아니야? 그 12척 배 중에 한 배를 직접 가지고 왔어. 보여주거라 스님아. 여기 있어. 바로 이것이요. 아하. 이 배로 내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330척의 배를 모두 무찔렀다는 거 아니요? 아하. 당장 헬기가 바꿉시다. 얼른 가져가시오.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 헬기가 경락고에 있어. 오!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게 지금 하늘에 나는 그 헬기 아니야, 헬기. 나 아까 하늘에 본 그거 봤어?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럼 저희가. 닦고 있었어? 그렇소. 하는 척을 하시는 것이요? 아니면은 방송 때문에 한 척이요? 뭐요? 진짜로 하고 있었어. 진짜 하고 있었어? 이런 걸 잘 닦아야 잘 날아다녀. 그렇소. 오, 잘하시오. 아, 그럼 이렇게 꼭 이게 해줄 시스템은 없는데 잘해주시는구만. 빨리 깨끗하게 닦으셔, 빨리 닦으셔. 자, 구조팀 보러 가자, 구조팀. 구조팀은 어디 있어? 완전 깨끗하고. 구해주려고 마침 대기하고 있어. 아이고! 왜 그러시는 아이고! 아이고, 무릎과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세요. 아주 기본이 잘 돼 있는 분들이구만. 어, 일어나세요. 어서 카메라로 오시오. 거기 있으면 카메라에 잡히질 않소. 그런 것도 하시는 것이오. 네, 저희는 이제 뭐 해상에서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지점에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구조자를 이제 구조해서 헬기로 이송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타고 싶어 죽겠구만. 구조를 말인데. 하는데 타보고 싶소. 그럼 아까 저 타고 싶어 내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타가지고. 어메나. 조심하시오, 장군. 조심하시오. 몇 년을 써도 적응이 안 되는구만 이게. 뭐 화면도 있는데 화면은 뭐요 이거?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 감시 장치라 그래서 환자 뭐 혈압, 체온. 말 그대로 심전도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이게 만드는 모니터입니다. 아, 훌륭하구만. 우리 어디 섬 같은 데서 뭐 저 연락하면은 당장 달려와서 문제가 없겠구만. 문제가 아, 잘 부탁드려. 나중에 내가 다칠 일이 있으면은 꼭 연락을 하겠어. 저도 꼭 고맙소. 알아봐 주시오. 오케이. 아까 그 사람들이 막 구해주려다 했잖아. 그 누굴 구해줘야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 항공대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한번. 대학교인가? 오, 딱 세 분 계시는구만. 삼총사 있구만, 삼총사. 이 삼총사 중에 안녕하오. 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속 눈길을 주시는 게 한마디 하고 싶어 막 보니까. 그래, 안녕하시오. 한 번만 일어나 보시오. 어서 오시오. 이순신이요. 반갑습니다. 나는 수군이요. 영화 속에서는 최민식이었지만 예. 오늘은 이재희요. 아유, 반갑습니다. 최민식 나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 내가 네 서장이랑 엄마 술 좀 마시고 밥도 먹고 엄마! 응? 어떻소? 카메라 등지지 마시오. 아주 연기가 탁월하고. 아니 어디 여기서 뭐 하는 곳이오? 아, 딱 보아하니 오션뷰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만. 아주 그냥 땅값이 비싸겠어. 로얄층이요. 여기서 근무하면 좀 기분이 좋소? 아주 좋소. 바다가 언니. 쫙 보이고. 아주 좋소. 이게 뭐요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경인연안 해상교통 관제세트라는 곳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아, 그걸 묻는 거 아니요. 아, 그게 뭐? 비행기가 다니면 비행기를 관제하기 위해서 항공 관제가 있지 않소? 그것처럼 배가 다니는 곳에 그 배를 관제하기 위한 해상교통 관제센터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이요? 그렇소. 마이크가 있구만. 지금은 이제 풍랑주의보라 배들이 지금 안전한 곳에 다 대피시켜 놨어. 그래서 지금 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미리 이걸로 다들 대피하시오. 그러면 다들 대피하시는 거죠? 그렇소, 그렇소. 한번 해보시오. 한번 보여주시오. 동사령 지역에 높은 파고와 폭풍이 불고 있으니 항해 선박은 선박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